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7장 부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 입을 열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한날도 주님의 권능을 받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이사야 61장에 선포된 구원의 아름다운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인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신실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자기 백성과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를 받는 존재입니다. 쫓기고 빼앗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이제 되돌아오게 되고 자유와 풍요를 되찾으며 아름다워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와 춤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은 주변에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입에 찬양을 담아주시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쥐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찬양과 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풍성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고 억압했던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니 이제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우리는 온갖 다툼과 억울함이 가득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며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것이 자칫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향해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 보복하는 일에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이나 어떤 복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일에 이 구절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리한 말씀으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악의 근거지를 제거하며 날마다 힘쓸 때에 우리는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즉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을 제거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드리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끝까지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때가 오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며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